자, 오늘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. 2009년에 산 거니까 풀파워 에어컨입니다. 전기도 절약하면서 온도도 효율적으로 관리한 인버터 에어컨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버터 에어컨은 이제 세기를 조절한다면 우리 시간 간격으로. 이거는 이제 삼성 에어컨, 벽걸이 에어컨 리모컨이고요. 이거는 이제 서브모터, 아두이노 얘를 붙여서 주기적으로 누르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이 데이터니까 노란색, 우선 색깔 똑같게 노란색에 노란색 노란색 꽂아주고 꽂고, 빨간색에 빨간색 빨간색이 꽂고 전원선, 갈색에 그라운드. 우선은 디지털 7 쪽에다가 데이터를 꽂아줄게. 그리고 빨간색은 전원이니까 이게 5V가 있는데 5V에다가 이걸 꽂아주고 GND에는 그 옆에 GND가 있어서 옆에다가 꽂아줘요.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요. 이렇게 해서 이걸 감아주면 서브 모터가 온전 버튼을 눌러주니까 이대로 고정을 해버리겠습니다. 검정 테이프로. 이게 지금 되면 이건 엄청난 지금. 생각보다 튼튼해요. 뭐 다른 건 오늘 필요 없습니다. 딱 이렇게 됐어. 여기 설치된 게 이게 조도 센서입니다. 그라운드, 5V,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. 여기 이제 아날로그 0번으로 받아서 이걸 이제 코딩을 했습니다. 이제 코딩을 보시면 낮에는 10분 가동, 30분 휴식.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빛이 있을 때 무한 반복하게 해놨고요. 밤에는 6분 가동, 44분 휴식. 6분 가동, 그냥 50분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로 낮밤 지금 센서가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키트가 준비가 돼서 인스톨돼 있습니다. 전원 USB 연결돼 있고 여기가 조도 센서, 여기 아두이노,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 모터와 리모컨. 이 리모컨이 벽걸이 에어컨을 향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. 자, 낮 상황에 이제 불이 들어오면 자, 지금 키면서 에어컨에 불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이제 10분 돌아가는 거죠. 10분 돌아가고 얘가 꺼지는 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10분이 지나서 꺼졌습니다. 지금 낮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10분 돌리고 얘가 꺼진 지금 상황입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야간 프로토콜을 보고 있습니다. 야간 프로토콜에 의해서 얘가 켜질 걸로. 아, 네. 야간 프로토콜로 지금 막 켜졌습니다. 조도 센서로 낮밤 컨트롤이 제대로 되는 거겠죠?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. 꺼지는지. 하하. 네. 지금 밤 프로토콜로 5분 가동하고 꺼졌습니다. 이걸로 지금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낮밤 컨트롤, 시간 컨트롤하는, 시간 간격 컨트롤하는 거는 성공한 것 같고요. 자, 이거는 스마트 플러그입니다. HK 네트워크스 스마트홈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이거네요. HK 스마트홈. 뭐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? 자, 완료. 끝인데요? 자, 지금 이게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플러그를 딱 키면 이게 전체가 켜지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. 켜졌습니다. 에어컨도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.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한 간헐 냉방, 스마트 간헐 냉방을 선보입니다. 온도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. 자,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축하셔서 시원한 여름을, 전기세도 절약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